저기 미안한데 여러 가지로 내가 자네한테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군. 아니 네. 아, 어서 오세요. 대표이사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게 다 조 이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아, 우선 앉으시죠. 차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럼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 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 김에 한 번 더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앞으로 중국에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계획입니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재 재정 상태는 무리한 계획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당장 공장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시행 시기는 3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자리 잡은 후로 정할 겁니다. 대신 저번처럼 회사의 긴급한 상황을 위해 쓰일 비자금 조성이 필요해서요. 예? 어차피 조회사님께서 3공장 부지와 관련해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알고 계시고 협조하셨으니 이번에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대 사장님께서 비자금 없이도 회사 운영을 무리 없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은 접니다. 사장이 바뀌면 당연히 변화가 따르죠. 참고로 제3공장 부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자금 없었으면 처리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 지시대로 따라주셨으면 좋겠네요. 나 팀장하고 백구신 퇴근 안 해? 우리도 가야죠. 먼저 가세요. 내일 봐요, 그럼. 내일 봬요.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난 병원에 좀 들렀다 갔으면 좋겠는데 단풍씨 아무래도 먼저 집으로 가야겠죠? 저기 백구씨한테 상의할 일 있는데 나 한 일주일 정도만 휴가 내면 어떨까 하는데. 휴가요?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고 보니까 지금 어머님도 힘드시고 할머님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낮에는 회사에 나와 있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우미 아줌마를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집안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럼 차라리 내가 휴가 낼게요.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뭐 바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단풍 씨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나 단풍 씨랑 결혼하면 웃을 일도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곳, 맛있는 거, 재미난 거 많이 많이 함께 해주려고 했는데 시집 오자마자 너무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든가. 아, 어떻게 된 게 난 자꾸 단풍 씨한테 고맙고 미안한 일만 생기냐? 예, 조 이사님. 한계. 미안하네. 기다리다가 먼저 한잔했어. 괜찮습니다. 자, 한잔 받게. 여기 봉사장님하고 자주 오던 술집이야. 아버지하고요? 봉사장님 그리고 우리 봉주리 식품 설립하신 봉회장님 다 소탈하신 분들이야. 할아버지도 아세요? 그럼 내가 그분 밑에서 많은 걸 배웠지. 이게 뭡니까? 봉사장님이나 봉회장님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양심이 허락지 않았어. 이거 나선재 지금 사장이 비자금 조성하기 위해 만든 이중장부 서류야. 예? 이걸 왜 저한테... 나 사장은 봉사장님이 비자금 만든 거 인정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사장님 쓰러지신 날 사장님 이것 때문에 경로하셨고
확실하진 않지만 그날 사장님 쓰러지신 것도 이것 때문일 거야. 예? 난 이제 회사 떠날 걸세. 어쨌든 봉 사장님 자네 아버지 아닌가. 어떻게든 비자금 더 만드는 거 막아주게. 내 맹세코 확신하지만 그건 봉 사장님 뜻이 아니야. 예.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